안녕하세요. 유용수 프로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레슨 영상을 어떤 스윙적인 요소보다도 그냥 어떤 우리가 볼이 출발하는 그 각도, 출발 각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레슨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주위에서 말하는 거 보면은 그냥 뭐 왼쪽으로 출발을 그냥 당겼다 뭐 밀어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시면은 이제 본인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어떤 그런 해결 방안을 잘 찾으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뭐 이렇게 레슨을 하거나 아니면 필드를 가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그러니까 특히 요런 부분은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게 초보자들 쪽에 이제 좀 포함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 대부분 이 초보자분들이 공이 출발이 어느 정도 가운데 쪽으로 출발을 하면 타겟 쪽으로 가게 되면서 좀 휘낼 수는 있어요. 저도 물론 뭐 슬라이스 나고 훅도 나는데 이 출발각이 벌어지면 왼쪽, 오른쪽으로 간다면 굉장히 뭐 오비 날 확률이 굉장히 많죠. 그래서 이 출발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클럽 페이스 앵글 있죠. 이 클럽 페이스 앵글 각의 한 80% 70% 정도가 결정이 나요.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스윙 패스 들어오는 길에 따라서 공이 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라이 각에 따라서 그런 어떤 훅이냐, 뭐, 슬라이스냐,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.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레슨을 하다 보면은, 저는 슬라이스가 나요.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, 막 슬라이스를 떠나서 이렇게 출발이 우측으로 가요. 초보자분들 특히나 이제 우측으로 많이 가시는데, 그냥, 말 그대로 클럽 페이스 앵글이 열려 맞았기 때문에, 이렇게 딱 이렇게 열려 맞았기 때문에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.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. 그리고 또 나는, 악성으로 왼쪽으로 출발이 왼쪽으로 가요. 그러면 클럽이 당연히 그냥 이렇게 닫혀 맞았겠죠. 그래서 이 초보자분들이 그냥 어떤 스윙적인 이론만 갖고 자꾸 뭔가를 뭐 만들어서 치려고 하시는데요. 자, 오늘은 그래서 제가 그 쉽게 정말 단순하지만 이 초보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말 등한시하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페이스 앵글을 내가 어떻게 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저쪽으로 우측으로 가고 밀려서 출발이 가는지 아니면 왼쪽으로 출발이 가는지 그걸로 제가 좀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좀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. 일단은 네, 제가 이런 얼라인먼트 스틱을 이제 한 세 개를 갖고 왔는데요. 뭐 이런 게 없으면 클럽을 세 개 갖고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연장을 가시면은 이 볼이 있는 라인에서 자. 가운데 부분에 타겟 방향 하나 놓고,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우측 방향, 이렇게 왼쪽 방향, 이렇게 세 군데 방향을 놓을 거예요. 그래서 볼을 요 정도에 놓으시고, 한 30cm 정도 뒤에다 볼을 놓으시면 되고요. 지금 요 라인이 스틱이 보일려나 모르겠네. 자, 이렇게 좀 바닥에 제가 이렇게 세 개를 놨는데요. 그냥 되게 단순한 거예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볼이 출발하는 각이, 출발 각이 가장 출발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우리 클럽 페이스 앵글이라 그랬죠. 이 각도. 연습을. 자, 가볍게. 내가 왼쪽으로 쳤어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쳤는데 우측으로 갔어. 그리고 내가 가운데로 보냈어. 이렇게. 이런 훈련을 좀 자연스럽게 좀 많이 해주시다 보면요. 백스윙 탑 부분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, 인지 능력이 키워지면서 내가 이제 훈련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향이 잡힙니다. 그래서 막 초보자 때는 어차피 잘 못 치고 또 뭐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큰 테두리 안에서 어떤 스윙 쪽을 너무 강하게 막 심도 있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. 지금 저는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런 느낌으로 조금 그냥 편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. 인지 능력이라든가 내 감각들, 손의 감각들, 이런 것들이 많이 나한테 오니까, 이 연습 방법을 꼭,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별거 이렇게,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레슨을 드렸는데요. 뭐 초보자뿐 아니라 아마추어분들이 대부분
되게 높은, 그러니까 뭐 한 90대 정도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자기가 어떤 클럽페이스 앵글과 이 볼의 출발 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안 하세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연습을 해서 원인을 찾고 내가 열렸는데 우측으로 가 당연한 거죠. 그 다음에 닫혔는데 왼쪽으로 가 당연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스윙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결과물인데 이런 결과물인데 이런 결과물을 굉장히 이렇게 뭐 생각들을 안 하시고 그냥 어떤 큰 이 스윙 쪽으로만 너무 찾아가시기 때문에 빨리 개선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너무나들 등한시니까 별로 생각들을 안 별로 생각이 아니라 아예 초보자분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안 했기 때문에 골프 실력이 이렇게 빨리빨리 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오늘에서 이렇게 좀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. 그래서 꼭 이런 테스트를 좀 해보시고 원인을 찾아서 그 해결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레슨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